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을 백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이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햇빛을 백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과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공동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동산림사업은 산림보호와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혜지 리포터가 전합니다. 평창군은 1월 21일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과 동부지방산림청이 함께하는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발왕산의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공동사업입니다. 평창군 한왕기 평창군수와 동부지방산림청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이 협약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1월 21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5년간 협약기간이 유지됩니다. 협약은 협력기관과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발왕산 평창평화봉 숲길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발왕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1월 21일 평창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업무협약은 오늘부터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왕산 정상의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인 평화를 상징하는 유산, 평창 평화봉 안전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숲길 5.6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발왕산은 평창군에 위치한 산으로 우수한 산림자원들이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에는 주목군락지나 분비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요. 또한 멋진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발왕산은 많은 탐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발왕산에는 1997년 11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 곳인의 주목군락지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보호림 중에서도 국내 유일한 천연자생 주목이 모여 있습니다. 주목은 고원에 부는 찬바람을 온몸으로 버티며 서 있는 나무인데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간다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주목은 수명이 긴 나무인 만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평창군과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공동산림사업을 통해서 발왕산 숲길 내 위험 구간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연중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추가로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발왕산에는 저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인 주목군락지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통해서 평창군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협력하여 발왕산의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발왕산 정상에 위치한 평창평화봉은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인 평화올림픽을 기념하고자 2019년 지명을 제정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로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봉우리를 평창평화봉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평창올림픽 정신과 지구촌 평화를 구현하고자 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가 열렸던 발왕산 정상에 그 뜻을 남기고 싶은 바람을 담아 반영한 것입니다. 평창 이름 속에도 평화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다는 의미와 창성한다는 뜻의 글자 조합입니다. 2019년 지명 제정된 평창 평화봉은 세계 최초로 평화를 상징하는 산봉우리로 평화 발원지로서 평창을 부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동산림 사업에는 평창 평화봉 전망대 및 기념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정신을 담고 있는 평창평화봉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문이 되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산림문화 발전을 위해서
구규림을 활용하여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동산림사업을 통해 발왕산 정상에 위치한 평창평화봉 전망대 및 기념비를 조성하고 숲길 5.7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산림사업의 협력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탐방 및 교육을 통해 상징적인 국민의 숲길로 유산화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산림유전자원은 후세를 위해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산림유전자원을 더 가깝게 느껴서 그 중요성이 함께 인식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시기지만 저희 평창군 발왕산 정상에서 화합과 번영의 기운을 받으셔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은 동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왕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데요. 방문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해피700 박혜지입니다. 지난 1월 18일 진부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송정일교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송정일교의 교각이 기울어지면서 상판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실된 송정일교를 복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전달하고 수용 가능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재해 복구를 위해 총 1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봉평면과 진부면, 대관령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예산 85% 이상을 국도비로 확보해 군비 부담을 덜어내며 복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교량 유실 침하 등 피해가 컸던 송정일교에 112억 원을 투입해 개선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군은 2021년 3월까지 대설과 한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실시합니다. 우리 군의 올겨울 누적 적설량은 32cm, 최심 적설은 15cm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2일 강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설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111개 노선에 대한 제설 대책을 위해 인력 52명, 장비 30대, 제설자재 3종을 사전에 확보했습니다. 군은 강원도에 강화된 제설재 살포 기준에 따라 주의보 발령 시 강설 이전의 사전 살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쌓인 눈의 결빙을 사전에 방지하고 잔설 제거 시에도 용이하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제설 사각지대인 시가지는 사전에 읍면별로 장비 사용료를 재배정해 폭설에 대비하도록 조치했으며 기 보급된 177개 마을 489대의 부착 제설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평창군 산림조합과 2021년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조합의 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법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은 2021년 조립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 시행합니다. 평창군 산림조합은 총 사업량 1,665헥타르, 사업비 49억 원의 조립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직접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업 대상지 확보 및 발주, 관리 감독 등을 추진해 조합과 법인과의 관계 개선 및 조합의 공공기능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전문적인 산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침체된 사유림 경영의 성공 모델 개발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정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민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업단체 및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2021-2022년도 산림소득 증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산림소득 증대 사업은 관내 임업인의 임가 소득 증대와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올해 총 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해 산림소득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2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한 2022년도 사업 소득 증대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약 83%가 산림으로 임업을 통한 6차 산업 추진을 위해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의 임산업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평창군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2021년 평창군 업무보고,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공동주택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안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12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해피700 평창시민대학 1학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해피700 평창시민대학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강의와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전문성 있는 강의로 큰 호응과 만족을 얻었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과정들로 시민대학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거주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진부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하천 정비, 우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지방하천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관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신청일로부터 현재 임신한 자 혹은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평창군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포 공공기숙사에 2021년도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0명으로 1차 접수기간은 1월 28일, 2차 접수기간은 2월 9일까지입니다. 작년 8월 제정된 양봉산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를 위해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8월 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통신 판매업 신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신규 통신 판매업 신고 업체 수는 183건으로 2019년 103건 대비 77.6% 증가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회적 영향과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드림 아동 104가구의 코로나19를 이기는 영양꾸러미 148개를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정 내 돌봄 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의 영양 불균형과 결식을 예방하고 양육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